성서에서 있는 분향단 출애굽기 30장 1절에서부터 10절까지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분향할 제단을 만들지니 그 조각목으로 만들 때 길이가 한 규빗, 너비가 한 규빗으로 네모가 반듯하게 하고 높이는 두 규빗으로 하며 그 뿔을 그것과 이어지게 하고 제단 상면과 전후 좌우면과 뿔을 순금으로 싸고 주위에 금테를 두를 치며 금테 아래 양쪽에 금 골이 줄을 만들되 곧 그 양쪽에 만들지니 이는 제단을 매는 채를 꿰을 것이며 그 채를 조각목으로 만들고 금으로 싸고 그 제단을 증거궤 위 속죄소 맞은편 그 증거궤 앞에 있는 휘장 앞에 두라. 그 속죄소는 내가 너와 만날 것이며 아론이 아침마다 그 위에 향기로운 향을 사르며 등불을 손질할 때에 살을 찌며 또 저녁에 등불을 켤 때에 살을 찌니 이 향은 너희가 대대로 여호와 앞에 끊지 못할지며 너희는 그 위에 다른 향을 사르지 말며 번제나 소제를 드리지 말며 전제에 술을 붓지 말며 아론이 1년에 한 번씩 이 향단뿔을 위하여 속죄하되 속죄제의 피로 1년에 한 번씩 대대로 속죄할지니라. 이 제단은 여호와께 지극히 거룩하니라. 아멘. 성소에 있는 것 중에 이제 세 번째 분향단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분향단이 주는 의미는 출애굽기 30장 1절에 분향할 제단을 만들 때 조각목으로 만들라 그랬거든요. 성막을 조각목의 의미가 부족한 육체 사람의 모습을 말하고 있어요.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 사람으로 부족한 모습으로 우리 가운데 오신 것과 또 우리가 그와 함께 육체의 연약함을 가진 자라는 것을 말하죠. 그러한 조각목에다가 옷을 입히든 금을 입히든 입히도록 하고 그 안에 소재는 전부가 조각목이다. 이 분향단은 성도들이 기도하는 기도를 상징합니다. 육체의 연약한 조건을 가진 자가 하나님 앞에 이제 기도로 올려지는 것을 말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영원한 중보 기도가 되어지신 우리 주 예수님을 말하고 있으면서 우리가 성도가 되어진 자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기도할 수 있는 자가 되어졌을 때 분향단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 분향단에서 향을 사르게 되는 이 향이 성도들의 기도다. 그래서 분향단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도가 기도할 수 있는 자가 되어진 상태를 말하고 있죠. 그래서 분향단에서 올려지는 향은 성도의 기도를 상징한다라는 겁니다. 계시록 8장 3절에서 4절을 같이 봉독해 보겠어요.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 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앞 금 제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여기서 분명하게 말하고죠. 보좌 앞 금제단. 이 보좌 앞 금제단이 향단이죠. 분향단도 여호와의 언약궤와 마주보고 있게 했거든요. 보좌 앞에 금제단이 있도록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금제단에 무엇을 갖다 부어요? 성도의 기도를 갖다가 거기다가 붓더라는 거죠. 성막에 있는 이 분향단에서 향을 사르는 것은 성도들이 이 지상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리는 것을 상징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이 향을 피울 때 언약궤에 있는 그곳에 그 향이 차도록 하는 것처럼 성도의 기도는 향연이 되어져서 천사의 손에 받들려져서 하나님 앞에 있는 금제단에 올라간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성도들의 기도가 왜 올라가서 하나님의 금제단 앞에 쌓여져 있게 되어지느냐?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이 땅 가운데 이루실 때에 그 일을 이루시기 전에 성도들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기도하도록 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미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고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루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그 뜻을 이루시는 때 하나님과 백성 사이에 반드시 중보자가 있었던 걸 우리는 알 수 있죠. 구약에서의 중보자 역할을 했던 사람들이 제사장 그리고 선지자 왕이 바로 그 중보 역할을 했던 사람이에요. 그들이 그림 부음을 받은 자 그래서 그리스도라고 말하는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바로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 사이에 중보자가 되어주셨어요. 그래서 우리 주 그리스도는
우리의 제사장이요, 우리의 선지자요, 우리의 왕이신데 이 성도들의 기도는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그 뜻을 이루게 하는 일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중보자가 되어져서 성도와 하나님 사이에 중보자가 되어지고 성도의 기도를 받을 수 있는 그 피뿌림을 영원히 하게 하신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그 피를 힘입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게 하여 주심으로 우리 기도가 어떤 일을 하냐면 바로 이 땅 가운데서 중보의 역할을 하는 일을 한다라는 거예요. 이 중보 역할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먼저 하셨어요. 그리고 우리가 그 중보 역할을 하는데 우리가 중보 역할을 하도록 기도를 하게 하는 그 기도는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누가 그걸 기도하게 하냐면 성령이 우리 안에서 기도하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 안에서 기도하게 하심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그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도록 기도하게 하시는 거다. 우리가 기도를 하니까 하나님이 일을 이루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기도하게 하시고 계속 성도들의 기도를 다 모아다가 그 많은 향을 금제단에 계속 갖다 쌓는 것을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기도의 양이 어느 만큼 찰 때까지 거기다가 모았다가 하나님이 기도 양이 차면 그 기도를 이 땅 가운데 응답으로 내려보내신다. 기도에 대해서 우리가 분명하게 잘 알아야 되는 것이 바로 이겁니다. 왜냐하면 시편 115편 16절 하늘은 여호와이니라도 땅은 사람에게 주셨기 때문이에요. 땅은 사람에게 주셨기 때문에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도록 하늘에 하나님의 손이 이 땅 가운데 임하도록 부르짖게끔 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이 땅의 권세를 주셨기 때문에. 아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는 예수님의 그 권세를 가지고 이 땅 가운데서 그 권세를 사용하는 자예요.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고 있는 부분이 무엇이냐면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권세를 가진 그 권세가 먼 훗날 천년왕국 때나 그 권세를 사용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의 권세는 예수님의 자녀가 되어지고 그의 나라에 속한 자가 되어지면 제사장이 성막 안에서 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과 백성 사이의 중보자의 역할을 하는 그 일을 똑같이 한다라는 거예요. 이 땅 가운데서 중보자의 역할을 하는 자가 제사장의 믿음을 가진 자가 그 일을 하는 자다라는 거죠. 이 땅에 우리가 사는 동안에 하나님 앞에 제사장의 믿음을 갖게 하시면서 제사장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의 향을 사르는 것처럼 그 중보의 기도를 드려지는 역할을 한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땅은 누구에게 주었다고요? 우리 인생에게 주었다. 그래서 땅의 권세가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요한일서 5장 14절에서 15절 말씀 우리 같이 봉독하겠어요.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 또한 아느니라. 아멘. 여기서 두 가지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시고 두 번째 그에게 구한 것을 얻은 줄로 또한 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기도를 할 때 기도하는 자세를 갖는 이 제사장의 믿음을 가진 사람은 아버지의 뜻을 아는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의 뜻을 알고 그 뜻대로 구하는 자가 되어주는 거죠. 요한복음 15장 7절 말씀에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아버지의 말씀이 우리 안에 있고 우리가 아버지 안에 있다면 아버지의 뜻을 당연히 아는 자이죠. 중보자는 중보의 영이 그 안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과 하나님 백성 사이에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는지를 분명하게 알기 때문에 백성의 구원을 위해서 구할 수 있는 자. 하나님의 뜻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대로 이 땅 가운데 무엇인가가 이루어지길 위해서 구한다는 얘기는 이 땅에서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백성들이 구원을 얻게 하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이 땅에 이루어지도록 구하는 자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버지의 뜻을 아는 자라는 거죠. 그러니까 아버지는 그 뜻을 이 땅 가운데 이루기 위해서 기도의 영을
제사장 같은 믿음을 가진 사람들 속에 부어주시고 그들로 기도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아버지의 뜻을 구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시대를 분별하면서 이 시대가 지금 어떻게 가고 있는가를 잘 안다면 이 시대에 정말 필요한 게 무엇인가를 우리는 알 수 있어요. 이 시대에 정말 필요한 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필요한 거예요. 이 시대에 정말 필요한 건 일단 교회가 깨어 일어나야 되는 거고 성도들이 깨어 일어나야 되고 바른 분별력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미혹해하는 많은 거짓 복음들이 이 땅의 범람에 있는 그 속에 끌려가지 않으니까 또 거기에 휘둘려서 끌려가고 혼돈되어진 주의 백성들이 잘못된 길로 가고 있는 걸 눈으로 보게 됩니다. 말씀을 바로 깨달으면 자연히 복이 있게 되어져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걸 알고 거기서 하나님의 어떤 능력의 손이 와서 이 일을 이루어야 될지를 구하게 되잖아요. 자, 다니엘의 기도가 무엇이었어요? 다니엘의 기도는 바벨론에 끌려가서 포로 생활을 하는 그들이 언제 회복되니까 언제 우리가 예루살렘에 돌아가서 다시 예루살렘 아버지 성전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겠습니까? 그것을 탄식하며 기도했어요. 이 시대에 우리가 드려야 될 기도는 아버지 언제나 주의 교회에 하나님의 영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그 뜻대로 영혼들이 구원에 이루어지고 예배가 살아나고 교회가 이 시대를 변화시킬 수 있는 그런 영적 능력을 가진 교회로 바로 영혼들을 인도할 수 있겠나이까. 우리는 지금 부르짖고 기도해야 돼요. 잠자는 영혼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그래서 잠자는 영혼들을 깨우도록 주의 종들을 깨워 주시옵소서. 주의 종들이 온전한 믿음으로 서서 바른 십자가의 복음의 말씀을 증거하게 하시고 그들이 잠자는 영혼들을 깨워서 저들이 다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그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갈 수 있는 일에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그것뿐이에요.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세상에서 더 잘 나가고 있고 더 돈도 잘 벌고 있고 마귀에게 이 세상의 물질이 다 빼앗겨가고 있는데 저 물질을 빼앗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쓰임받도록 하나님의 신실한 일꾼들에게 그 물질이 부어져서 쓰임받게 합니다. 우리가 이 시대를 보면서 구해야 될 것은 아버지의 뜻을 아는 사람이라면 그 뜻대로 구할 것이 너무나 많습니다. 내가 왜 이 세상의 물질을 빼앗기지 않고 내 창고에 들여야 되냐. 내 뜻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서 부자 되려고 하는 사람이라면 그들에게는 돈이 차라리 안 가는 게 좋은 거예요. 그 다음에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알라 그랬어요. 왜? 아버지 뜻대로 구하니 당연히 아버지는 그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기도하게 하시는 하나님이 이미 응답은 준비해 놓으셨다라는 거죠. 우리가 기도에 대해서 분명하게 잘 아셔야 되는 것. 그래서 너희가 정욕대로 구함으로 얻지 못하는 도다. 또는 너희가 구하지 아니함으로 얻지 못한다. 이런 이야기가 기록되어진 것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아버지의 뜻을 알고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기도하기 시작하기 전에 분명히 우리 기도할 게 아버지요. 기도양을 내게 보내주셔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기도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것이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를 위해서 구해야 될 부분이에요. 나는 알지 못하는데 그러면 성령님이 오셔서 지금 이 순간 이 시대에 있는 이 자리에서 내가 구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알게 하시고 주님의 뜻대로 구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신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욕심을 따라 구하면 그것이 영적인 기도 같아도 그 안에 내 욕심을 따라 구한다면 하나님은 그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세요. 그럼 누가 와서 기도 응답을 해줘요? 마귀가 와서 기도 응답을 해줘요. 그러면 하나님이 기도 응답을 한 줄로 알지만 마귀가 와서 기도 응답을 해주고 자기 종으로 삼는다라는 거죠. 잘못 성령의 기름부음을 구한 자들이 잘못 가게 되는 일이 바로 그와 같은 겁니다. 40일 금식기도 하고 나서 오히려 귀신 충만해진 사람을 제가 봤어요. 40일 금식기도 했는데 왜 더 귀신 충만해졌냐 이거죠. 하나님이 시키지 아니하는 자기 욕심을 따라 기도했기 때문에 마귀가 오히려 찾아온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성도들의 기도를 통해서 이 땅 가운데서 그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그들로 기도하게 하신다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계시록 8장 5절을 보면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제단에 풀을 담으다가 땅에 쏟음에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더라 이 말을 합니다. 이게 뭔가 이러한 것들이 있으면서 하나하나 어떤 역사들이 일어나고 있는 걸 계시록에 기록을 하고 있어요. 금제단에 성도들이 기도가 올라가서
쌓았던 것인데 이 기도가 뭐가 된 거예요? 불이 된 거예요. 그걸 담아다가 땅에 쏟으니까 우레 음성 번개 지진.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뤄질 때 나타나는 양상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때는 주님이 우레와 같은 소리로 영혼을 깨우실 때도 있고 책망하실 때도 있고 또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으로 어떤 영혼에게 찾아가셔서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 앞에 나오게 하기도 하시고 또는 어떤 영혼에게 말씀의 깨달음이 번개처럼 탁 떠올라서 이 말씀이 이걸 의미하는구나 라고 하면서 역사를 하시기도 하고 지진이라는 건 각 심령의 기경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땅이 갈라지고 쪼개지고 부서지고 그러면서 회개의 통해 자복의 역사도 일어나기도 하고 우리 가정의 구원을 위해서 어떤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또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할 때 이러한 것들이 하나님이 기도의 양이 다 다릅니다. 어떤 한 영혼 구원에 위한 기도의 양 또 한 가정을 위한 기도의 양 또 어느 민족을 위한 기도의 양 나라를 위한 기도의 양은 다 다르죠. 그래서 기도하는 자를 여기저기다 세워서 그들로 하여금 기도하게 하시고 그 양이 잘 때 그것이 응답으로 이루어지더라는 거예요. 다니엘의 기도가 21일을 기도하게 했을 때 기도응답은 첫 번째 날 기도할 때부터 준비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근데 기도응답이 다니엘에게 내려올 때는 21일이 걸렸어요. 21일 만에 다니엘에게 기도의 응답은 왔지만 실질적으로 그 일이 일어난 건 그로부터 한참 후에 일어났잖아요. 누구를 들었으셨어요? 고레스 왕을 들었으셨죠? 그 고레스 왕의 선포를 이루면서 예루살렘에 나아가서 예루살렘 중건을 시작했지만 고레스 왕 때 완성이 안 됐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다리오 왕 때 그것이 또 이루어지게 되게 하시고 하나하나 하나님이 단계적으로 그 모든 일을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 가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응답을 어떤 때 받아도 그 응답이 바로 이루어지지 않는 것도 있고 바로 이루어지는 것도 있고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할 때 하나님이 그 모든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기도하게 하셨다는 것을 잘 아셔야 하고 그리고 아버지의 뜻대로 그 기도가 하나하나 그의 시간표에 맞춰서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모든 일이 이루어질 때까지 기도하시면 되는 거예요. 내가 분명히 기도 응답 받았는데 왜 바로 안 이루어지지? 끝까지 그 기도가 응답이 이루어질 때까지 우리는 기도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0절에 우리 주님께서 가르쳐주신 기도 중에 중요한 기도가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면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그 다음에 하신 말씀이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아버지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고 아버지의 나라가 임하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권세와 그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는 역사를 말하고 있어요. 즉 우리가 기도를 할 때 그 기도는 아버지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권능에 나라가 임하여서 마귀가 물러가게 되는 거죠. 그럴 때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므로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게 되는 거예요. 아버지의 이름은 구원이에요. 그 구원이 우리에게 나타나지고 이 땅 가운데 나타나짐으로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때 요 세 가지를 잊지 말아야 돼요. 내가 지금 기도하고 있는 기도가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느냐. 예를 들어서 내가 이 땅에 살면서 지금 물질이 필요해요. 그런데 아버지 나 지금 먹고 살기 위해서 물질이 필요해요. 빵을 살 돈이 없으니까 주세요.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거지만 그 기도보다 더 정확하게 기도를 한다면 아버지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도록 내게 일용할 양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왜? 주님은 나의 구원이시니까. 그리고 주님이 내 안에 임하시고 그 나라가 내 안에 임하시고 내 가정에 임하시고 내가 바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그 이름이 나를 주장하시는 것을 모든 사람으로 알게 하옵소서. 그래서 내 삶과 내 가정에서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그렇게 기도하면 똑같은 빵을 구하는 기도라도 좀 다르죠? 우리의 기도를 아버지의 뜻대로 기도할 때 그 기도는 반드시 응답되어진다. 이미 구한 것은 얻은 줄로 또한 알고 구하는 자가 되어질 수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 분향단의 구조를 한번 보겠어요. 출애굽기 30장 2절에서 5절 말씀을 보니 길이가 한 규빙, 너비가 한 규빙이므로 네모가 반듯하게 하고 높이는 두 규빙이므로 하고 그 뿔을 만들고 그 뿔과 그것들이 이어지게 하고 제단 상면과 전후 좌우면과 뿔을 순금으로 싸서 주위에 금태를 두르고 또 금태 아래 양쪽에 금고리 둘을 만들고 이 제단을 매는 채를 만들고 이 모든 것이 조각목으로 만들고 금으로 싸라고 만들었어요. 조각목으로 만드는 것은 그 인성의 연약함을 의미한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히브리서 4장 15절의 말씀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아멘. 우리 주 예수님이 우리와 똑같은 인간의 연약함을 가지고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그의 연약한 그 인성을 가지셨어요. 하지만 그는 죄가 없으신 분이에요. 그리스도 예수의 인성을 의미하고 또한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 인성을 가진 자이면서도 하나님의 거룩을 입은 자를 의미하는 게 조각목이 금으로 쌓여진 것을 의미한다. 그래서 빌립보서 2장 8절에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분향단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을 해서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예수님은 그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실 때 연약한 인성을 가지셨다. 하지만 그분은 죄가 없으신 분이시다. 그래서 조각목 위에 금을 싸게 했어요. 또한 길이가 한 규빙, 너비가 한 규빙, 네모가 반듯하게 하라 그래요. 이것은 그리스도 예수는 네모 반듯한 하나님의 의가 되심을 의미합니다. 로마 3장 21절, 22절 우리 같이 봉독해봅니다. 이는 율법에 하나님의 한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셨어요. 그는 죄가 없는 거룩한 분. 그렇기 때문에 한 규빅 한 규빅 네모가 반듯한 것입니다. 고린도서 5장 21절 말씀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한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우리가 힘입으니 우리도 네모 반듯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의 의를 힘입을 때 저는 이런 말씀 받을 때마다 너무 감사하고 너무 감격적인 게 어떻게 천지를 지으신 우리 예수님과 우리가 이렇게 하나로 그 하늘을 입을 수 있는가. 그래서 이 땅의 것 때문에 예수님을 버릴 수는 없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 의를 입기 때문에 이 땅 건 버릴 수 있어도 이 땅에 나를 잠시 유익하게 하는 것 때문에 예수를 버릴 수는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의는 세상에 누구에게도 주지 아니하는 의인 거예요. 그 누구에게도 주지 않은 하시는 의를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거예요. 우리 믿는 자에게. 하나님만이 가지신 거룩함의 속성을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거룩한 속성 안에 들어간 자들이 구하는 것. 하나 더 풀었어요. 구하는 건 무엇이든지 다 들어주신대. 우리 이 땅에 살면서 걱정할 게 없는 거예요. 뭐만 하면 돼. 예수님의 의 안에만 내가 거하면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서 구하면 하나님이 필요한 모든 것을 다 주신다는 거예요. 난 도대체 무엇을 위해서 사는 자이냐. 거기부터 정리가 되셔야 돼요. 난 도대체 무엇을 위해서 사는 자인가. 오늘 나는 무엇을 지금 위해서 구하고 있으며 이게 분명하게 우리 믿음 안에서 정리되어야 될 부분이에요. 내가 사는 목적이 무엇이냐. 내가 오늘 하나님을 찾고 구하고 교회 가면 기도한다고 하는데 그 기도를 하는 이유가 무엇 때문에 기도하느냐예요. 어떤 분들은 속이 답답해서 기도하고 어떤 분들은 어떤 영성의 기름 부음을 얻고자 기도해요. 하나님의 뜻은 내 영혼을 구원시키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내 영혼을 구원시키는 것 그리고 나로 말미암아서 내 가정을 구원시키는 것 그리고 내 주위의 모든 사람들 더 나아가서는 우리 민족 또 나라 열방 거기에 내 모든 삶의 초점이 맞춰지고 하나하나 구한다면 이 땅이 그 일을 하도록 육체적인 건강 물질 양식 주시겠어요? 안 주시겠어요? 당연히 주신다는 거예요. 그거는 부수적인 거니까 하나님 앞에 나는 그
그 의를 구하기 위해서 오늘도 사는 자인가?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것은 하나님의 의를 나타내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그리고 그 의를 나타내시는 것만이 아니라 그 의를 우리에게 덧입게 하시기 위해서 자기도 의로우시고 우리도 의롭게 하기 위해서 오셨다라는 거예요. 인간 구원에 초점이 맞춰진 인본주의 신앙이 만들고 있는 잘못된 복음의 색깔이 이거예요. 하나님의 의를 나타내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에 초점이 맞춰져야 되는데 우리 인간의 구원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이 구원의 하나님이라는 그 이름을 걸고 일하시는 것인데 마치 인간 구원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존재하는 것처럼 가르치는 것이 잘못된 가르침이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를 하니 하나님이 응답을 하신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게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 땅 가운데 이루신다라는 거. 그래서 우리가 구하면 그 구하는 모든 것을 하나님은 반드시 들어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왜? 그 이름의 영광을 위하여 그 의를 드러내시기 위하여 우리가 그 거룩함을 입고 의로운 자가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면 안 되기 때문에 분명히 알아야 되는 거예요. 내 영이 속이 텁텁하고 공고하고 메마르고 이런 뭔가가 힘든 것들이 해결될 수 있는 방법은 생명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생명이 역사될 때 없어진다라는 거예요. 분명히 쾌감과 공고와 쇠사슬 앉아서 고통 가운데 부르짖을 때 말씀을 보내서 저희를 위경에서 건지신다 그랬지 기도하니까 위경에서 건지신다고 안 하셨어요. 예를 들면 기도원 가가지고 나무 뿌리를 뽑으니까 뭐가 된 것 같이 내가 뭔가 기도를 많이 하면 뭐가 된 걸로. 근데 하나님이 저한테 40일 철야시킬 때 그 철야는 제가 기도를 뭘 많이 하니까 내가 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때가 되신 거예요. 나로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일을 이루셔야 될 때가 되니까 불러다가 앉혀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불러다가 앉혀놨는데 제가 철야라는 걸 한 번도 안 해본 거예요. 한 번도 철야를 안 해봤으니까 철야를 하긴 하라니까 해야겠고 해본 적이 없어. 그러니까 그냥 무릎 꿇고 앉은 거예요. 근데 밤에 철야도 안 해본 사람이 졸리고 어떻게 됐겠어요? 무릎 꿇고 기도를 한다고 하다가 잔 거지. 내 육은 잤어요. 잤는데 내 영은 기도를 하더라는 거지. 희한하더라고요. 내 육은 잤어. 그러니까 몇 시까지 깨어서 막 부르짖고 한 철야 이런 것만 철야가 아니라 하나님이 철야를 시키실래니까 데려다 앉혀놓고 무릎 꿇게 하시고 근데 무릎을 꿇고 밤 11시부터 새벽 4시 반까지 무릎 꿇었는데 무릎이 하나도 아프지도 않고 저리지도 않고 그건 기도 내가 한 거예요. 주님이 기도시키신 거예요. 그건 주님이 기도시키신 거예요. 나 육은 잤어. 분명히 말할 수 있어요. 나는 잤어요. 근데 내 영은 기도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하냐면 내 영은 그걸 아는 거예요. 마치 꿈속에서 기도하는 것 같은 그러한 시간을 보냈다는 걸 아침에 깨어서는 아는 거야. 순종한 거잖아. 하나님이 시키시는 대로 순종한 거. 나는 매일 무릎 꿇고 잔 것 같으면서 내 영은 기도하고 또 잔 것 같으면서 기도하고 그러다가 또 중간에 깨면 또 하다가 또 잠이 들고 또 하다가 또 잠들고 이러면서 40일 철야 기도하고 하나님이 하고자 하신 일을 하시더라는 거예요. 제 인생의 믿음의 삶의 경험 중에서 느낀 건 성경을 얼만큼 많이 읽었기 때문에 성경을 열어주고 기도를 많이 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이 임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게 하시는 대로 순종하니까 성령이 일하시더라는 거예요. 순종하면 돼요. 믿고 하라는 대로 순종하니까 하나님은 하시더라. 제가 경험한 게 주를 힘입어서 히브리서 7장 25절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아멘. 예수님이 먼저 완전하신 분으로서 영원한 기도를 하나님 앞에 중보자로 올라가셨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함으로 믿고 믿음으로 그 앞에 그냥 엎드렸을 때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와서 나로 기도하게 하시더라는 거. 뭘 기도해야 되는지도 모르는데 기도하게 하셔서 하고 보니까 뭐만 한 줄 아세요? 회개. 기도하게 하셔서 기도하는데 보니 회개만 하더라는 거예요. 뭐 열심히 뭐 회개를 하는데 한 번도 이거를 회개해야 된다는 생각을 해보지도 않은 것들. 이것도 회개해야 되는 거였었어? 내 안에서 나에게 질문을 하는 거예요. 어머, 이것도 회개해야 돼? 어머, 이런 것도야? 이렇게 아주 구체적으로 깊이 하나님이 회개를 하게 시키시는데 그 회개가 더더더 깊어지면서
결국 그 회개가 내 안에 있는 어둠의 영을 내어 쫓더라는 거예요. 제가 21일 철야하고 나서 떠나간 것은 내게 있었던 율법의 영이 제일 먼저 떠나갔어요. 결국은 내 안에서 나를 지배하고 있던 가장 강한 영부터 떠나가기 시작하면서 그 다음에 내 몸이 깃털처럼 가벼워지더라. 회개를 하고 나니 하나님의 영이 부어주니 나는 세상에 경험도 하지 못했던 역사들이 일어나는데 성경책에서도 못 보던 일들이 일어나는데 이것도 성령의 역사인가? 기도하다 말고 일어나서 춤추고 성령의 춤을 춰, 성령이 팽이처럼 돌기를 해, 성령이 별걸 다 시키세요. 뭐 행진을 시키지를 않나, 온몸이 칼처럼 영적 전쟁을 온몸으로 하지를 않나, 또 여러 가지 일들을 겪으면서 성령이 내 몸을 마음대로 움직이셔서 기도를 시키시는데 엎드려 무릎 꿇고 기도하는 것만이 기도가 아니라 믿는 자가 하나님의 영의 이끌림을 받아서 손으로도 모션으로도 어떤 움직임으로도 기도를 하는 거구나. 제가 성령의 기름부음을 주라고 기도를 했나? 난 그런 기도 안 했거든요. 성령의 무슨 충만함을 있게 해달라고 기도도 안 했어요. 철회하려니까 철회하고 순종하려는 대로 순종하니 주님이 회개시키셔서 눈물 콧물 쏟으면서 회개가 나오니까 회개하고 나니까 내 몸이 깃털처럼 가벼워지고 그러고 나니까 성령이 내게 임해서 방언 말하고 통변하게 되어지고 뭐 이것저것 막 나타나는데 이게 도대체 뭐야. 하나님이 다 하시더라. 제가 경험한 건 내가 한 건 순종한 것밖에 없더라는 거야. 나머지는 주님이 다 하신다는 거. 그래서 오늘 제가 말할 수 있는 건 하나님이 믿고 시키시는 대로 하면 나머지는 주님이 하신다. 그래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는 분이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는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해서 간구하신다 그랬죠. 항상 살아계신 그 하나님이 성령을 우리 가운데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이라 그랬어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 그 이름으로 오셨으니 항상 살아서 간구하신 하나님이 내 안에서 항상 살아서 간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보좌 앞에서 항상 살아서 간구하신다. 이렇게 막연한 게 아니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이 되었지만 하나님 보좌가 내 안에 임한 거예요. 내 영은 하나님의 보좌에 나아가고 하나님 보좌는 내 심령 안에 임한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영이 항상 내 안에 살아서 간구하시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러니 내가 입을 열어서 주 앞에 간구할 때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구하는 기도 간구가 되어지더라는 거죠. 그러니 소리 지르지 않아도 돼요. 하나님의 보좌가 어디 계십니까? 내 안에 계십니까? 그래서 내 안에 심령이 애통하면서 그냥 소리도 내지 않고 심령 안에서 확 구로하면서 기도해도 그 기도는 하나님이 다 들으시는 거예요. 막 부르짖고 외쳐야지만 하나님이 들으신 것처럼 하나님 기 먹으셨나 그냥 소리를 지르게 하는 거 그건 뭐에 좋으냐? 기도를 훈련이 안 된 사람들은 기도하려면 기도하가 졸아요. 그리고 기도한다고 눈 감고 있다 보면 딴 생각이 들어와요. 그러니까 그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 부르짖으라고 하는 겁니다. 부르짖으라는 얘기는 심령이 부르짖으라는 거예요. 간절하게 찾으라는 얘기예요. 부르짖으라는 의미는 간절하게 찾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이 일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안 된다는 간절함. 하나님만이 이 일을 해결할 수 있다는 간절함. 오직 하나님만이 모든 일을 이루시기를 원해서 하나님만 찾고 하늘의 능력만 내게 나타나고 내 가정에 임하기를 원하고 내 모든 사업에 임하기를 원하고 모든 환경 속에 임하기를 원하는 간절함. 왜냐하면 그분이 모든 일을 하실 나의 구주이기 때문에 모든 일을 그분이 하셔야지만 완전하기 때문에 우리의 힘이나 우리의 능으로 하면 안 되기 때문에 주님이 오셔서 주님이 지혜도 주시고 주님이 능력도 주시고 주님이 말할 수 있는 구변도 주시고 주님이 모든 일을 해결할 수 있는 지각도 주시고 하나님이 모든 걸 주신다면 우리는 다 할 수 있어요. 그래서 항상 살아계셔서 우리를 위해 간구하시는 그분이 우리 안에서 기도하도록 하셔야 합니다. 내가 기도하는 게 아니라 누가 내 안에서 기도하도록 성령님이 예수님이 우리를 거룩하고 악이 없고 더러움이 없고 죄인에게서 떠나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안에서 그 의로 살 수 있는 영광 가운데 살 수 있는 그러한 자가 되게 하여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분향단의 높이가 두 규빗이래요. 둘. 이 높이는 그리스도 예수께서 하나님의 중보자로 세워주셨음을 의미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 받으시는 단 하나의
의의 증인, 중보자가 되시는 것을 상징합니다. 이 높이라는 건 세워진 거잖아요. 이 세워진 건 뭐야? 예수님이 하나님 앞에 우리의 증인으로 쓰셨어요. 우리의 중보자로 쓰셨어요. 계시록 1장 5절에서 6절 보면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쓰셨어요. 부활하셨잖아요.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로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분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가 우리의 증인으로서 중보자로서 세워졌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또한 그의 의를 힘입고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기도할 수 있는 자가 되어진 것입니다. 근데 거기에 뿔이 있어요. 그 뿔들이 내 구퉁이에 분향단과 연결이 되어 있어야 한다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근데 이 뿔은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을 상징해요. 시편 18편 2절 말씀 나의 구원의 뿔이시오 여호와는 나의 구원의 뿌리시려 라는 이야기는 그 생명의 능력이시기 때문에 그 생명의 능력으로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다면 왜 분향단의 뿌리 내 구퉁이에 네 개가 있어야 하느냐. 이 기도가 하늘 금향단에 올라가서 쌓일 때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기 때문에 그래서 내 뿌리 있는 거예요. 계시록 15장 8절 보면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으로 말미암아 성전의 연기가 가득 참에 일곱 천사의 일곱 재앙이 마치기까지는 성전에 능히 들어갈 자가 없더라. 자, 이 말씀은 일곱 재앙이 마치기까지 성전에 능히 들어갈 자가 없다라는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죠. 그럼 성전에 들어갈 때까지는 일곱 재앙이 이 땅 가운데 임한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 땅 가운데 재앙이 임할 때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불을 퍼다가 땅에다 붓거든요.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으로 성전의 연기가 가득하다. 이 향단에서 향을 피울 때 그 연기가 가득하게 지성소에 찰 때까지 대제사장은 그 안에 안 들어갑니다. 그 안에 가득 찬 후에 들어가요. 그 영광과 능력이 가득 찬다는 건 하나님의 구원의 기도의 양이 차지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지게 되어지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지게 되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이 어떨 때 나타나요? 하나님의 구원이 나타날 때 나타나요. 그럼 이 땅에 재앙이 임할 때 거기서 하나님의 진노에 처할 자와 하나님의 구원에 들어가게 될 자가 나누어지게 되죠. 계시록에 나타난 그 일곱 재앙은 마치 이 땅에 계속해서 어떤 재난과 환란만 일어나는 것을 기록한 것 같이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분명히 그 일곱인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우리를 완전한 죄와 사망에서 자유함을 얻게 한 역사를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이 땅에 하나하나의 그 인을 뗄 때마다 일어나는 일들은 사단의 권세와 능력을 진멸하시는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의 역사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니 하나님의 구원의 영광과 능력의 역사가 나타나는 만큼 믿음으로 그 안에 있는 자들은 당연히 구원을 맛보고 구원을 얻는 경험을 하겠죠. 그러니까는 양과 염소를 가르는 역사가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일곱 재앙을 다 마칠 때까지는 성전에 못 들어가요.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심을 또한 의미해요. 떡상도 그리스도 예수를 말하고 금촛대도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데 이 분향단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말하는구나. 왜냐하면 하나님에 들려 올라가지면서 그것이 또한 기도잖아요. 우리 주 예수님이 중보의 기도예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중보. 그 십자가의 능력, 생명의 능력 이것이 분향단에 있는 뿔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은 하나님의 무궁한 생명의 능력으로 이루어졌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히브리서 7장 16절 17절 우리 같이 봉독해 보겠어요. 그는 육신에 속한 한 계명의 법을 따르지 아니하고 오직 불멸의 생명의 능력을 따라 되었으니 증언하기를 내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라 하였도다. 아멘. 불멸의 생명의 능력이 하나님 앞에서 부활하셔서 들러가셨죠. 그래서 예수님은 요한복음 10장 18절에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고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이 분향단 제단 상면과 전후 좌우면과 뿔을 순금으로 싸게 하신 것은 그리스도 예수의 거룩하심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거룩하시니 우리도 그 안에서 거룩한 자가 되어지는 것이죠. 요한복음 15장 7절 말씀에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함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이 말이죠. 로마서 3장 23절 24절 말씀을 같이 봉독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함을 입은 거를 의를 입은 거로 표현하기도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입은 거로도 표현하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거룩하게 된 자의 기도만을 받으신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해요. 왜 분향단을 금으로 굳이 싸느냐? 거룩한 자의 기도만을 받으신다. 그렇다면 거룩한 자가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만을 받으시는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고 거룩함을 입은 자가 되어졌을 때 우리의 기도를 받으신다라는 겁니다. 분향단이 주는 의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연약한 인성을 가졌다 할지라도 예수님의 거룩한 의를 힘입은 자가 되어졌을 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 앞에 나의 모든 기도가 다 들려지게 되어지고 또 응답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을 갖춘 자가 되어지고 또한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중보자가 되어지고 또한 다른 백성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 사이에 중보자 역할도 할 수 있는 자가 되어지도록 한다라는 거예요. 이러한 것들이 모두가 내 임의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속한 제사장의 믿음이 되어졌을 때 이것이 가능하다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분향단 상단면에 금테를 두르라고 했어요. 금테 아래 양쪽에 금고리 둘을 만들고 그 채를 조각모로 만들고 금으로 싸라.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뜻을 이 땅 가운데서 이루어지도록 기도할 수 있는 중보자들은 반드시 진리로 허리를 띠를 두르고 기도해야 될 것을 의미합니다. 진리로 허리띠를 두른다는 것은 뭐예요?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신 그 사건, 그 진리가 무엇을 하든 나의 허리띠가 되어야 된다. 에베소 6장 14절 말씀, 진리로 너의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신경을 붙이라는 말씀처럼 그리스도의 사람은 항상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따라서 기도해야 될 것을 말해요. 자, 요한복음 16장 13절 다 같이 봉독합니다.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를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스스로 말하지 않고 성령이 하늘의 진리 가운데서 우리를 기도하게 하시고 인도하시니 들은 것을 말하고 장래를 알릴 때 우리가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서 그러니까 장래를 위해서도 기도할 수 있어요. 그래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기도할 때는 아직 일어나지도 않은 일, 일어나야 될 일도 기도하게 하신다라는 거죠. 알아야 될 중요한 것, 이 기도는 반드시 우리로 영적 전쟁을 승리로 이끈다라는 사실이에요. 이 땅에서 삶에 기도를 하게 하시는 이유는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게 하시느냐?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 기도하게 하신다. 그런데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는 것은 뭐와의 싸움에서 승리를 이끄는 거예요? 마귀와의 싸움에서. 하나님이 구원이심을 나타내고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나타내는 그것이 구원을 나타내는 것이요 그 이름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의 기도는 무엇을 위해서? 영적 전쟁을 승리로 이끌기 위해서 기도하게 하신다. 에베소 6장 12절 13절 말씀 같이 봉독하겠어요. 우리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오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야고보서 5장 16절 말씀이 의인의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라는 말을 해요.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게 서로 기도하라. 죄로 말미암아서 병이 걸리고 병이 걸려서
죄 가운데 놓여 있는 이러한 것들을 깨닫고 기도하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니라. 이런 말들이 갖고 오는 이제 어폐가 나타나는 게 이 구절 하나만 갖고 얘기를 하면 아픈 건 무조건 죄 때문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근데 그건 아니고 병이 걸리는 것은 육체의 연약함에서도 오는 거지만 중요한 건 무엇을 말하냐면 죄가 기도할 때에 떠나가는 역사가 있다라는 거. 이것은 어둠이 떠나가게 되어지는 능력이 있다. 이걸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는 하나님의 손이 함께하는 거예요. 여호수아서 23장 10절 말씀. 너희 중 한 사람이 천명을 쫓으리니 이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그가 너에게 말씀하실 것 같이 너희를 위하여 싸우심이라. 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싸우시는데 그 싸우실 때에 어떻게 여호와께서 싸우는가 이거를 우리에게 보여준 것이 출애굽기 17장이에요. 출애굽기 17장 9절에서 13절을 보면 여호수아가 나아가서 아말렉군 자와 싸울 때에 하나님이 모세로 하여금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손을 들게 합니다. 손이 내려오면 여호수아가 전쟁에서 지고 손을 들면 이기고 그게 출애굽기 17장 11절 말씀이에요. 그래서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결국 그 손이 내려오지 아니하도록 돌을 가져다가 모세를 거기 앉히고 아론과 훌이 양쪽 손을 잡아서 올려가지고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않게 함으로 여호수아가 아말렉을 다 진멸하여 무찌른 이야기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무엇을 위한 싸움이에요 이거는요? 족속 대 족속의 싸움이에요. 아말렉 족속 대 이스라엘 족속의 싸움이에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군사와 사단의 군사와의 싸움인 거예요. 그 전쟁은 구약에는 육의 전쟁으로 표현되었지만 신약에는 이것이 영적인 전쟁입니다. 이 땅에는 하나님의 군사와 하나님의 사람과 사단의 사람이 있어요. 사단에게 속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무너뜨리는 일을 하고 있는 사람과 하나님에 속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 사단에 속한 자들을 무찌르고 진멸하고 이기려면 기도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럴 때 하늘에서 하나님의 군사와 사단의 군사가 싸워서 하나님의 군사가 이길 때에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긴다라는 거예요. 아론과 훌이 모세의 손을 준 것처럼 우리 한 사람의 기도보단 더 많은 사람들이 함께 한 목적을 가지고 기도하면 더 승리를 할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 하나님이 당연히 중보 기도하도록 사람들을 세우신다는 거예요. 여기저기 그 영을 부으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결국은 그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원하셔서 기도하게 하신다라는 걸 우리는 알아야 돼요. 그래서 기도는 천사들을 움직이는 힘이에요. 그래서 내가 이 땅 가운데서 기도를 하면 천사가 그 기도의 양이 찰 때 그 기도를 내게서부터 가지고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금향단에 드리기도 하지만 또한 그 응답을 또 우리에게 갖고 온다. 이것이 다니엘의 기도. 다니엘서 9장 19절에서부터 22절 말씀 우리 같이 봉독해 보겠습니다. 주여 들으소서, 주여 용서하소서, 주여 길을 교리소서, 행하소서, 지체하지 마옵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주 자신을 위하여 하시옵소서. 이는 주의 성과 주의 백성이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바 됨이니이다. 내가 이같이 말하여 기도하며 내 죄와 내 백성 이스라엘 죄를 자복하고 내 하나님의 거룩한 산을 위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간구할 때 곧 내가 기도할 때 이전에 환상 중에 본 그 사람 가브리엘이 빨리 날아서 전약 제사를 드릴 때쯤에 내게 이르더니 내게 가르치면 내게 말하여 이르되 다니엘아 내가 이제 내게 지혜와 총명을 주려고 왔느니라. 다 다니엘의 기도. 이 다니엘의 9장 19절에 있는 주여 용서하소서, 주여 귀를 기울이시고 행하소서, 지체하지 마. 이게 주여 삼창이 나온 곳입니다. 주여 삼창, 우리는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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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죠. 실질적으로는 주여 들으소서, 그 다음에 주여 용서하소서, 그 다음에 주여 귀를 기울이시고 행하소서, 지체하지 마옵소서. 이 세 가지를 말하는 거예요. 먼저 우리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고 주여 귀를 기울여서 행하시되 지체 말고 이 일을 해주세요. 이 세 가지. 그래서 주여 삼창이 나온 거예요. 왜 도대체 한국 사람들은 주여 삼창을 하는지 모르고 계시죠. 그런데 여기서 다니엘이 한 말이 뭐예요? 하나님이요 주 자신을 위하여 하시라 그래요.
주여 들으시고 용서하시고 귀를 기울이고 행하시는 걸 지체하지 않는 이 일에 주 자신을 위해서 하시는 거예요. 다니엘은 너무나 정확하게 기도하는 법을 알아요. 주 자신, 그 거룩하신 구원의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일하시라는 거죠. 그리고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주의 백성들을 그 이름을 더럽히지 않게 하라는 그 이름을 걸고 기도합니다. 그 다음에 용서해달라는 이스라엘 죄를 자복하고 회개하는 기도를 합니다. 주님 앞에 이 한 사람이 그 백성의 죄를 위해서 회개 기도할 때 그 기도가 하늘의 상달이 되어죠. 왜? 아버지의 뜻대로 구하니까. 그래서 결국은 그가 응답을 받게 됩니다. 이것이 다니엘서 10장 13절 또 20절 21절 그 이야기가 나옵니다. 사단의 군사들이 바사 국군으로 표현이 되어져 있어요. 그때가 바사 왕이 다스리는 나라이기 때문에 공중에서 막는 천사들을 바사 국군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들이 막을 때 다니엘은 21회를 끝까지 기도함으로 인해서 결국은 미가엘이 와서 그를 도와서 가브리엘이 기도의 응답을 가지고 내려오는 것을 봤는데 그 기도응답을 갖고 내려와서 예언의 말씀을 받습니다. 무슨 예언이에요? 다니엘서 10장 20절 21절 말씀을 같이 봉독하겠어요. 그가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내게 왔는지 내가 아느냐. 이제 내가 올라가서 바사 군주와 싸우려니와 내가 나간 후에는 헬라의 군주가 이를 것이라. 오직 내가 먼저 진리의 글이 기록된 것으로 내게 보이리라. 나를 도와서 그들을 대항할 자는 너희의 군주 미가엘 뿐이니라. 자, 그때 바사 나라가 있을 때 그 다음에 헬라 군주가 이를 것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바사 군주를 물리치는 건 누가 물리치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군사가. 어떤 정사가 바뀌고 권세가 바뀌는 것이 누구의 손에 의해서 움직인다라는 걸 말하고 있냐면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바뀐다라는 거예요. 바사가 다스리게 했다가 그 다음에 헬라가 다스리게 했다가 이 모든 일을 하나님이 다 하게 하실 것을 말하고 있는 거죠. 결국은 그 기도하는 자는 앞으로 일어날 일까지도 알게 하셔서 준비하게 하신다. 계시록 12장 7절에서 9절 말씀 우리 같이 봉독합니다.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과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그들이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큰 용이 내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깨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아멘. 하늘에서 전쟁이 있어요. 하늘 전쟁에서 그 미가엘에 의해서 사단이 쫓겨나고 그의 사자들도 쫓겨났지만 그들이 지금은 공중 권세를 가지고 공중에서 땅의 그 정사, 그 권세 이런 것들이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 순종을 할 땐 하나님의 영이 천사들이 지배를 하지만 사단에 의해서 지배를 받고 사단에게 순종하면 사단이 그들을 지배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지 않은 나라는 누가 지배를 하는 거예요? 사단의 영들이 지배를 한다라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이 땅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가 더 번성되어지고 확장되어지도록 기도할 때에 하나님은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에게 기도하게 하시고 그 일을 이루신다. 그걸 잘 알아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이 분향단에서 깨달아 알아야 되는 아주 중요한 문제입니다. 우리의 심령이 온전히 거룩해지기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또 내 가정이 거룩해지기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내 나라가 내 백성이 거룩해지기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하나님의 나라로 거룩한 주의 백성들이 모여져서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온전히 이루어지도록 기도해야 한다. 이 모든 기도의 양이 찰 때에 하나님이 천사들을 통해서 그 모든 일들을 하나하나 이루실 거라는 것이 기록된 것이 바로 계시록이다라는 사실이에요. 계시록에 있는 말씀들을 하나하나 우리가 살펴보면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땅에서 성도들에게 기도하게 하시고 그리고 그 일을 하나하나 이루어 가시는구나.
근데 그 일은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고 의롭게 하심으로 구원을 받게 하는 일과 또 의롭다함을 얻지 아니한 자들의 임하는 심판과 이 두 가지가 이루어지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 기도는 반드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함을 입고 의의 사람이 된 자들이 그 주의 말씀이 내 안에 내가 예수 안에 있을 때에 구하면 그 모든 기도를 다 들으신 바 되어지고 반드시 얻은 바 되어진다라는 것을 알고 성령이 기도하게 하시는 대로 기도하는 우리가 되어야 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아멘. 이 말씀 붙잡고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